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ing idea. Has been 다른 있었다. A lot of 많은이란 얘기. 그래서 흥미 같은 게 있었어? 예. 흥미 관심 있었어? 아이디어 생각에 뭐라는 생각? 뭐뭐에 대한 인텔리전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뭐뭐에 대한 또는 뭐뭐라는 이런 얘기죠. 이모셔널은 감정적인 정서적 감정적이요 감정적인 지능 인텔리전스 지능이야 정서 감정 지능에 대한 흥미가 옛날부터 있었어? 많은 사람들은 비인 터치 위드 자 이거 나 없다 생각하면은 비인 터치 위드 무엇을 깨닫는 거야 깨닫다 이게 낯이 있으니까 못 깨닫는 뜻이야 원래 비인 터치 위드는 누구누구와 접촉을 유지하는 아니 자 그들의 감정 이 대어는 바로 이 사람들이야 감정 을 몰라 깨닫는 그리고 feel 느끼는 거야 feel incapable of는 무엇을 할수 없다는 뜻이야 expressing은 나타내는 거 표시하다 표현하다 이런 거 못하네 feel incapable of는 cannot 대어 feeling 그들의 감정을 못 나타내는 거야. The result 그 결과는 everywhere 곳곳에서 명백하다는 얘기. 왜라고? 그 result 결과는 있다라는 얘기. Obvious 명백한 거야. 그다음에 catastrophic 재앙의 또는 비극의 그런 정도. 인 파트 부분적으로 이런 얘기죠. This is legacy. Legacy 유산, 유물 이런 거. 이것은 유산인데 뭐의 of? Academic 학문적 부적인 학문적인 illusion 환영 현상 착각 때문이라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좀자 지금 그럼 이게 catastrophic한 거는 바로 academic illusion 요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Conventional education, conventional 전통적인 또는 관습적인 education 교육 되겠어요. 교육은 separate 분리시키는 얘기죠. Intelligence 지능이라는 것을 뭐로부터 feeling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걸. 그리고 concentrate 집중시키는 얘기죠. Concentrate on이라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다는 뜻. Only 오직. Concentrate on이랑 같은 것이 focus on이죠. focus. 어디에 Particular, particularly가 특히죠. 특정한 aspect 측면에만 집중해야 거에 first the first 첫 번째 것에 자 그래서 아까 학문적인 환상과 전통적인 education 그다음 첫 번째 것 그 intelligence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소방매치라는 게 다 비슷한 내용들 네?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야 A와 뭐야 B를 그죠 분리시켜 A와 B를 분리시키는 뜻이 네? this is why 이것이 바로 why인 것이다 자, being이라는 것이 자, being 뭐뭐뭐가 이다라는 거죠. 자, being highly는 매우 이런 얘기죠. educated들은 이거 being educated들은 교육 받은 거죠. 잠깐. 네? 자, being educated 수동이다. 교육 받은 것 이런 정도. 네? highly는 뭐라고? 매우. 매우 교육 받은 것이 guarantee한 건 아니다. guarantee는 보장. 보장이라는 것은 아니다. 뭐에 정서적 정지능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 Y가 있어요 Y 다음에 뭐가 나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디스라는 게 있죠 디스 디스라는 건 뭐냐면 요걸 얘기해 전통교육이라는 것이 감정과 지능을 분리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지능이 높다 그래서 감정이 높은 건 아니야 라는 얘기죠
상식으로 맞죠? 왜냐면 따로따로 하니까 지식만 가르쳐 주니까 감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식이 높더라도 감정은 낮을 수가 있는 거란 자, yet 그러나 이런 얘기죠. 갑자기 뒤집어지네. 그러나 이런 얘기죠. 그러나 there is 되겠습니다. There is. 자, is는 있다는 뜻이야. 어? 있다 있어. 있는데 뭐가 있냐면 intimate relationship 되겠습니다. 이게 뭐 밀접한 거, 친밀한, 밀접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between 사이에서 요거 사이에. between A and B죠? A and B 병렬구조, ING죠? 병렬구조. A와 B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는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야. 땡땡 부연 설명하는 거야. How we feel 이게 주어죠?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이다라는 거죠? 쭉쭉쭉 되겠습니다. 여기 be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된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에이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야? 뭐랑 관련되는 거야? What you know and think 우리가 아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관련되었다라는 거 알겠어요? 자, 창의성이라는 거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순전히 열리는 순수하게 여기 순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은 순수하게라고 적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지적인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다. 창의성은 지적인 과정, 지적인 것만 관련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It is enriched by. It이라는 것은 바로 창의성이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be enriched 되겠습니다. 풍부해진다. 수동태죠. 그러니까 일리치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하는 거야. 수동이니까 풍부해지는 거야. 네, by 의하여 이런 얘기. 창의성은 뭐에 의해서 풍부해지는 거냐면 다른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그죠? 풍부해지는 거죠. In particular 특히. 이게 뭐에 의해서? feeling에 의해서. 그리고 intuition에 의해서. 그래서 병렬구조 들어갑니다. by 다른 능력, 그리고 뭐야? feeling과 intuition 직관, 직관 같은 거. 그리고 playful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난기 있는 거야. play를 많이 하니까 play 노는 거니까 장난스러운 imagination 상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풍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지적인 능력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그런 능력들이 합쳐져서 창의력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또 하셨습니다.